후후후 여러분 왔습니다. 드디어 왔다. 유콘에게 무려 와콤이 광고를 부탁했다고. 타블렛을 안 쓰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와콤은요 타블렛계의 애플입니다. 타블렛계의 끝판왕 와콤에서 신제품 신티크 프로 21을 보내주셔가지고 타블렛 리뷰 겸 타블렛 관련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자, 와콤의 최신작 신티크 프로 21 리뷰 시작합니다. 고고! 코나, 그럼 박스부터 열어볼게요. 처음 박스를 열었을 때 첫인상은 어? 이게 22인치? 이 정도면 내가 쉽게 들 수 있겠는데? 이런 느낌. 저는 작년 12월에 신티크 프로 27 샀거든요. 근데 27은 저 혼자서는 감당 못할 무게랑 크기였는데 22는 크기가 딱 적당해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앞면은 최신 버전답게 베젤이 슬림해져서 화면이 꽉 찬 느낌이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단축키를 넣어 쓸 수 있는 익스프레스 키가 있어요. 진짜 자주 쓰는 버튼들이고 일단 그립감이 너무 좋아. 구성품으로는 와콤 프로펜 3와 펜 케이스, 전원 어댑터와 연결해 쓰는 케이블 2종, 그리고 추가 케이블과 가이드북이 들어있습니다. 왼쪽부터 가이드북, 조립 부품, 스탠드 본체, 그리고 조립해야 될 부품들입니다. 전 원래 조립 같은 거를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남친코한테 늘 맡기곤 했는데 다행히 이 스탠드는 나사만 조이면 되는 엄청 쉬운 방식이라 저 혼자서도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드대로 끼우고 돌리면 끝이에요. 뒤쪽에 이 잠금 장치를 이용해서 각도 조절,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데 확실히 무거워요. 그래서 흔들림 없이 잡아주나 봐요. 다시 뒤쪽에 잠금 장치로 잠그면 이렇게 바닥에서 공중 부양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설치 완료! 여기 새롭게 나온 와콤 프로펜 3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짜잔! 바로 이렇게 무게추가 있어. 그래서 펜 안에 넣어가지고 무게랑 무게중심을 커스텀에 쓸 수 있어요. 저처럼 가벼운 느낌을 선호하시면 아예 빼고 써도 됩니다. 펜에는 버튼이 있어서 단축키를 할당해서 쓸 수가 있는데 저는 평소 버튼을 끄고 손에 부담을 덜 주려고 붕대를 감았어요. 붕대! 그래서 프로펜3에서 이렇게 버튼을 쓰지 않는 사람을 위한 옵션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무게추, 버튼, 그리고 그립까지 다양한 커스텀이 있으니까 이번에 진짜 펜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아주 굿굿! 버추얼 유콘은 이런 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짜잔! 짜잔! 신티크 프로 22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도 요거는 처음 써보는데 스펙이나 사용감은 이미 빠삭하거든요. 왜냐! 이미 같은 라인업에 신티크 프로 27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프로 27 쓸 때랑 프로 21을 비교하면 요런 느낌이야. 원래 쓰던 신티크 프로 27이고 지금 리뷰하는 신티크 프로 22가 요겁니다. 진짜 완전 이 안에 쏙 들어오지 않아? 솔직히 27은 방송이랑 게임하기에는 좀 불편하단 말이죠. 솔직히 나처럼 힘없는 사람 못 들거든? 27은 너무 커가지고 불편했는데 22가 딱 좋은 것 같아. 나 이거 갖고 싶어. 에이, 아니 왜 27이랑 같이 안 나오고 이제 나왔죠? 해명하세요! 어? 확실히 근데 이 프로 라인이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베젤이 훨씬 슬림해졌다. 요게 너무 좋습니다. 와콤의 이제 타블렛 성능은 타블렛 해상도, 색 재현율, 반응 속도, 피랍, 발열 뭐 등등등등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게 엄청 많은 요소가 있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다. 얘가 스펙이 제일 좋습니다. 와콤이니까. 와콤에서 나온 최고급 타블렛이니까 다르다. 제가 진짜 27 뜨자마자 오픈런 해가지고 사온 이유가 있습니다. 스펙 중에서 제가 이건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던 탑3를 좀 꼽아보자면요. 첫 번째는 펜이 그어질 때 그 느낌. 화면 주사율이 120Hz라 가지고 엄청 부드럽습니다. 요게 이제 영상으로는 잘 전달이 안 될 텐데 직접 보면은 이건 느낄 수 있어. 스트로크가 엄청 부드럽게 보여가지고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타블렛이 공중부양이 된다는 점. 자, 요 신티크의 뒤쪽에 있는 스탠드가 전용 스탠드거든요. 타블렛을 요렇게 공중에 띄어서 고정할 수가 있어요. 뭐 요렇게 구부려서 바닥에 붙일 수도 있고 요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공중에 띄울 수도 있어. 봐봐, 이거 주먹 이만큼 들어가지?
진짜 액타 써본 사람은 공감할 텐데 액타를 쓰면은 키보드를 놓을 곳이 없는 게 진짜 에바예요. 모니터 암 껴가지고 띄우고 아니면은 막 타블렛 위에다가 이렇게 블루투스 쬐끔한 키보드도 올려놓고 막 별짓을 다 하는데 이 전용 스탠드를 끼우면은 엄청 튼튼해가지고 흔들림도 거의 없고 이렇게 밑에다가 키보드를 착 하고 넣어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게 진짜 꼭 필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타블렛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바로 반응 속도. 반응 속도가 진짜 빨라. 특히 글자를 써보면은 확 느껴지는데요, 선이 늦게 따라오면은 글자가 빠르게 안 써지거든요. 캐주얼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나 웹툰처럼 선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펜의 반응 속도가 빠른 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도 타블렛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와컴 쓰다가 다른 가성비 액타를 쓰면은 역체감이 확 와요. 저는 썰풀 때 이렇게 말하면서 빠르게 그릴 때가 많은데 이때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해봤는데 이렇게 줄줄이 얘기만 안 해도 그림 그린 사람은 다 알기는 해. 와콤 하면 좋긴 한데 비싸. 이게 일단 얼마냐면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나 12월에 27 샀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비싸. 최근에 환율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올랐거든요. 원래 전자제품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내리는데 와콤 왜 오르지? 와콤의 가격은 거꾸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싸다! 자, 그래서 타블렛 소개는 좀 간단하게 해봤고 이제 타블렛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콘이 와콤짱을 만났던 건 바야흐로 15년 전. 유콘이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여기 이제 만화 동아리 써있어. 그럼 이제 이거 보면서 우와 만화 동아리야 들어가야지 라고 하면서 딱 문을 열었는데 허헉 선배들이 타블렛을 쓰고 있는 거지. 진짜 놀래가지고 너무 신기해. 어떻게 기계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지? 하면서 이제 공책에다가 밖에 못 그리던 유콘이 봤을 때는 완전 신세계인 거야. 무슨 지금 생각하면 아이언맨을 보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가지고 그날 집에 가가지고 폭풍 검색을 했어. 엄청 비싸면 솔직히 그냥 들어 누우려고 했거든. 아빠 타블렛 사줘. 나도 타블렛으로 그릴래. 이러면서 이제 들어 놓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당시에도 판타블렛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뱃돈으로 샀습니다. 10만원대에 CTL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붙어있는 판타블렛을 사가지고 이제 집에서 연습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판타블렛이 또 적응만 하면은 되게 또 쉬워가지고 5월에는 이 타블렛으로 굿즈를 내가지고 요거를 인쇄한 다음에 가위를 엄청 오려가지고 다 하나하나 코팅하고 또 오리고 거기다 군분질 해가지고 그걸 팔았어. 타블렛 가격에 두 배를 벌어들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액타를 써본 거는 내가 대학생 때 내 그림을 보고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웹툰 제안이었어요. 내가 막 조그만 SD를 좀 잘 그렸었는데 SD 웹툰 제안이 들어온 거야. 아무래도 약간 으쓱해지잖아? 에템! 나는 회사 외주를 받는 프로다! 에템!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큰맘 먹고 액타를 샀습니다. 빰빠밤! 신티크 13H였어. 이게 바로 제 첫 액타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13H는 너무 작았던 것 같아. 다음번 액타가 진짜 웃긴 얘긴데 와콤 타블렛 산 것 중에 진짜 웃긴 썰이야. 이게 유콘이 엄청 큰 외주를 따낸 거야. 무려 총합 1,000만 원이 넘는 외주였어요. 두둥. 1,000만 원이 넘는 외주였는데 이걸 유콘이 뽑혔어. 남친콘이 그걸 듣고서 유콘이 그런 큰일을 한다고? 하다가 번뜩 유콘 타블렛을 큰 거로 바꾸자. 유콘도 이제 프로 일러레인데 프로에게는 프로에 맞는 장비가 필요해 하면서 눈이 막 엄청 초롱초롱해지는 거야. 유콘 입장에서는 약간 테타블렛? 굳이? 이러면서 치콘동했어요. 화면이 크면은 뭐가 좋아지나? 작아도 되게 잘 쓸 수 있는데? 이러면서 되게 시트콘동했었어. 유콘 화면이 크면 작업하는 게 훨씬 편할 거야. 유콘이 안 써봐서 모르는 거라고 아예 직접 쓰고 결정해보자 라고 하면서 넘친콘이 제 손을 끌고 용산에 있는 와콤 스토어로 데리고 간 거야. 가보니까 타블렛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거야. 근데 진짜 크기가 짜만한 거야. 남친콘 이거 봐 타블렛이 엄청 커 이러면서 실물 보니까 완전 압도되더라고요. 앉아가지고 쓱쓱쓱쓱 그려보는데 아니 진짜 좋은 거야. 뭐야 화면이 엄청 크고 선명해 이러면서 그게 당시에 최신 제품이었던 와콤
신티크 프로 24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유일한 4K 제품이었던 거야. 하이엔드, 하이엔드. 그래가지고 이때 한번 써보고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나 이거 살래. 아니, 사자! 이러면서 눈이 반짝반짝 해져가지고 막 남친이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유콘이 그런 말 할 줄 알았지. 크크. 근데 유콘 이거 좀 비싸. 얼만데? 360만. 미친. 360만원?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어깨다!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정신이 확 깬 거야. 그 당시 유콘의 통장에 400만원이 있었어. 아니 무슨 전 재산을 타블렛에 붓냐고, 어? 장난하냐고 이러면서 이제 내가 화를 막 냈지. 들어봐 유콘 하면서 이제 앞으로 유콘은 그림으로 먹고 살 거잖아? 이건 투자야. 이 타블렛으로 일을 더 많이 잘해가지고 더 많이 벌면 이득이야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일리가 있어. 하지만 솔직히 그래도 너무 비싸. 거진 상태로 일하면 의욕도 안 날 거고 이러면서 이제 막 거부를 하기 위한 핑계를 막 혼자서 이제 합리화를 막 하고 있는 거야. 유콘이 가용자금이 부족해지는 게 불안하다면은 내가 사줄게. 대신 유콘이 이 타블렛으로 이번 매주 잘해가지고 돈 받으면 그때 타블렛값 돌려줘. 남친콘이 사준다고? 나를 위해 이런 큰 돈을? 이러면서 이제 갑자기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야. 남친콘이 원래 평소에 돈을 진짜 안 쓰고 충동구매?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바로 풀결제. 남친콘은 이 유콘에게 이 타블렛이 필요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야. 이거는 지금 유콘에게 꼭 필요한 장비야. 지금 사는 게 맞아 라는 확신이 있었어가지고 유콘이 절대 안 산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남친콘은 남친콘 나름대로 해결 방법을 찾은 거지.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때 그 외주 작업이 인쇄용이었거든요. 화질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되게 큰 작업을 했어야 됐어요. 2만에서 한 3만 픽셀 되는 거를 내가 그렸어야 했어. 그리고 턴어라운드를 그려야 되니까 전신 캐릭터 여러 개를 옆모습도 같이 그려야 되고 뒷모습 이런 것도 맞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캔버스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커다란 캔버스로 하니까 되는 거야. 남친콘 말이 맞았어. 13인치 타블렛으로는 진짜 힘들었을 거야. 고마워 남친콘 하고서 막 이제 막 우니까 에템 역시 내 말이 맞았지 이러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구안이었다. 확실히 써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딱 하나 아쉬운 게 있어. 광고 너무 좋은데 이게 대여예요. 광고 끝나면 이거 다시 박스에 싸가지고 돌려줘야 돼. 광고 연락을 받고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와콤 리뷰한 게 있나 좀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리뷰하셨나 봤었는데 다른 분들은 협찬으로 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야? 왜 나만 대여야? 와콤 담당자님 보고 계시죠?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짠! 슬슬 고스펙 액타 욕심이 나는 당신을 위한 유콘의 신티크 프로 22 리뷰는 여기까지! 나에게 맞는 제품인지 아닌지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식 스토어가 많으니까 꼭 체험해보시고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콤바!